화면을 조금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셨는데, 무화과나무를 보면 바로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씨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두고 두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텐데 하는 말씀을 몇 번쯤 하셨어요? 한 20번 이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야 되는데, 형편을 보면 이 주위에 아랍이 70대 1의 강적입니다. 망할 수가 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민이요, 선민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성자 성민이라고 하면 꽤 수염도 길고 백발이 3,000장이나 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일 것 같지만, 성민이란 말은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놨다고 하는 뜻이지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성민이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요거 필요하신 분은 저 USB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저 2초면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별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반드시 흩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세계에 그렇게 흩은 민족이 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방방곡곡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유태인들처럼 흩어지진 않았죠? 그런가 하면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너희들을 조금은 남겨두겠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건 유태인을 가리키는 것이지 교회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씀은 납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이제킹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이 별별 일을 다 하시죠? 주님이 하이제킹을 하신대. 자녀들을 납치해 가시는, 납치.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선의에서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면 마침내 회복이 되면서 천년왕국의 중심 국가가 되고 종주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 번영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악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서 완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완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남는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지.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관세를 받고 이스라엘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흩으며 모아내고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마 100구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냥 열어서 잘 읽어보면 아 흩으시겠다 하는 것 같으면 모으시겠다. 돌아온다, 회개한다, 회복된다, 연합된다. 아, 그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겠다 하면은 모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에게 예,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무섭게 흩으셨어요.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이제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2,500년을 지내왔어요. 어떤 사람은 586년을 58자요 하고 신학생들이 흔히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나라 없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 영토, 주권 3요소 가운데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만 빠져달아난 채 35, 6년 있는 동안에 정확히 말하면 1910년 8월 29일 그리고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이에요. 그동안에 창시 개명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북간도로 시베리아로 그래가지고 요대로 만일에 100년만 갔어 보세요. 한족은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창시 개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동 김씨는 안또. 그래도 우리는 안동 김씨야. 뭐라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정말 성을 갈, 내가 그렇게 하면 성을 간다. 그래서 개자식이라고 번역한 인우노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한국인도 있었어. 내가 개자식이지. 어떻게 사람의 자식이 돼가지고 내 성을 가느냐. 그래서 호적에 개자식이라고 호적을 올린 사람도 있었어. 이 땅에서 창시 개명 안 하고는 못 살았어요.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에서 일본말 하나 조선말 하나 조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벌받았어. 저희들끼리 그냥 서로 스파이 노릇 하는 거야. 같이 뛰어놀다가도 한국말이 탁 튀어나오면 너 한국말 했지? 하고서 저거 선생님한테 일러바쳐요. 그때 학교 다니던 우리 넷째 누나는 우리나라 태종태세 문단세는 못 외웠어도 일본 120대 천황을 다 줄줄이 외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외웠어요. 그렇게 100년 가보세요. 견디나. 그런데 유태인은 2500년을 지금 견뎌내려오면서 여전히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지독한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중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 그 에스라를 통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에 흩어졌어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대인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랍비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보존한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무의 비유를 볼 수가 있죠. 무화과 나무만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무로 비유하세요. 유대인도 나무로 비유를 하십니다. 국가도 나무요, 영적으로도 나무요, 종교적으로도 나무요. 그래서 야, 참 쓸만한 인재다. 인재가 뭡니까? 나무란 얘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만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셨다면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싹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만 싹이 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때 싹이 나죠.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유럽,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아시아,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독립을 하지 않던 아프리카는 1960년대에 들어서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50여 개 국가로 일어납니다. 이게 예사일입니까? 식민 제국주의에 의해서 수십 개 국가에 의해서 세계는 지배가 됐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던 영국 다 토해놨죠. 그 다음에 유럽이 신사의 나라가 아니라 해적 국가들인데 이 해적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들 다 토해놨죠. 그러면서 세계 20여 개 국가가 지배하던 세계가 200여 국가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싹이 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면 싹이 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주님의 시간까지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순환을 당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싹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싹이 나면 가지가 나와야죠. 잎사귀가 나와야죠. 꽃이 나오죠. 열매가 맺혀야죠. 이게 나무의 일생이죠. 그런데 가지가 연하여져 잎사귀를 내면 이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온다 했을 때에는 점점점점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는데 이름이 무화과예요. 꽃이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은화과입니다. 꽃이 보이질 않게 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다 그러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번영하고 있지만 그 꽃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지금 GNP가 얼마나 높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덕분에 관광 수입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몇 번씩이나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조사를 엄격하게 하는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롭히는데도 그래도 때가 되면 또 잊어버리고 가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서 생산을 하는데 가공 수출하는 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은 땅 장사하네요. 미련하게. 쫓아내면 그만인데 왜 그 땅을 차지해요? 그렇지 않고 조금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달러 장사하고요. 보석 장사를 하세요. 반지 하나만 끼고 나갔다 들어와도 비행기 값이 빠지는 장사. 그 다음에 전화 한 통화로 세계 대도시에 달러 시세를 조사해 보고 송료를 빼고 남을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 송금만 해주면 돈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든지 다 형제거든요. 형제란 말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동포다. 한 핏줄 받아서.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도 유태인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형제여 하고 허깅하고 뽀뽀하고. 한국인들은 어때요? 한국인 만날까 겁네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그런 끈질긴, 왜냐면 똑같이 핍박을 받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열어지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었는데 열매는 안 맺혀. 열매는 어느 때 맺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할 때 영적 열매가 맺히는 거죠.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때가 오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사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상골짜기에 뼈들이 쫙 널려 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할 말이 없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뼈들을 대해서 살아날 것을 예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되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는 예수님을 믿어야 생긴데 그거 빼놓고 이제 형태를 다 갖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무의 일생을 봐도 다섯 단계, 사람의 일생을 봐도 다섯 단계, 뼈와 힘줄과 살과 가죽과 생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왔나 하는 걸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순환을 당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고도 살아남는데 한국인들이 유대인과 많이 닮았답니다. 사강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눈치 하나 참 빠르잖아요. 저는 4대가 결코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굽실거려야지. 공연이 뻣뻣하게 놀다가 얻어 터지면 누구만 손해예요? 저만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4대 주인은 좋은 게 아니지만 4대는 잘하는 거예요. 고려의 외교 정책은 4대를 아주 멋지게 해냈어요. 북방이 강해지면 조공을 바치고 북방이 약해지면은 대등하게 외교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성과 북성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요나라 금나라가 쳐들어올 때에도 적당히 조절. 여기 저 이천서 씨가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 이천서 씨인데 서희 장군이 말이죠. 어떻게 그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어요. 국제정세가 산발이와 같았죠. 송나라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고 용나라, 요나는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아직까지 고려를 주목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옛날부터 우리 땅인데 왜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까부느냐 그러니까 물러갔죠. 국력이 없으면 안 물러가요. 그런 국제정세를 아주 잘 이용한 거죠. 뭐 말 맨 마디 잘한다고 해가지고 물러가겠어요? 뭐 이런 게 있어 하고서 그냥 탁 치죠. 그걸 잘 이용한 군대인데 조선조에 와서는 너무 명분에 강해가지고 의리에만 철저해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건 순전히 국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괴물인데 이걸 제대로 못 따라서 여러 번 전란을 겪고 순환을 당했어요. 유태인들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까? 순환을 우리만큼 당한 게 아니라 훨씬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으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 두뇌가 착 개발이 됩니다. 탈북자들 보세요. 그분들 비상해요. 가본 적이 없는 그 중국 천지를 다 누비며 뚫고 뚫고 저쪽 서쪽으로 가가지고 어디 타이에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신청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웬만큼 쫓겨다니고 웬만큼 실현을 당했기 때문에 제2의 유태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요, 유태인이 지나가는 자리에 한국인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태인이 가면 또 따라가요. 유태인이 야채 장사하던 거 한국인이 가서 그로서리 해요. 유태인이 가는 학교에 보내려고 또 이사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교육의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토론 문화가 없어요. 주입식이에요. 그래서 백 사람이 모이면 백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백 가지 의견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폭넓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것도 예의지만 왜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다 옳아요? 그게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세계 노벨상 300명 가운데에서 3분의 1이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는 세계에 있는 유태인을 다 합쳐놔도 1,500만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입니까? 참 대단하죠? 한 명이나 있어요. 그 한 명도 구설수 많은 평화상이에요. 평화상 치고 구설이 안 생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오바마 당선되자마자 평화상 주니까 나 그 사람 똑똑한 줄은 알지만 무슨 실적이 있어서 평화상을 주느냐. 또 유럽이 이번에 평화상을 받으니까 아니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다 지금 디폴트하게 생겼는데 그런 나라들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뭘 잘했다고 평화상을 주느냐. 평화상 받은 나라치고 불평화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 상 받지 말고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문학상 뭐 그런 것좀 하나 받아보죠. 우리나라에서 문학상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수년 동안 턱걸이를 하는데 계속 탈락이에요. 그 양반 이제 노벨상은 생전에 주게 돼 있는데 생전에 못 받게 생겼고 생전에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양반이야말로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니. 대물려가며 학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섬기는 일도 대물려가면서 해야 거기에 믿음이 뭔가 뿌리가 제대로 박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1세대예요. 2세대, 3세대.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처럼 계속해서 광맥을 뚫어 들어가는 것처럼 뚫어 들어가야 그 중에서 신앙의 노벨상감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물려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순환당하면서 지금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고난을 당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네. 저녁이 오면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 추풍낙엽이에요. 그냥 가을 나뭇잎 떨어지듯이. 그런 정황 속에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후로부터 1945년, 48년 독립할 때까지 별별 사건이 다 있었지만은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랍이 70대 1로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서 테라비브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고, 독립선언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바다로 몰아넣겠다고 하고 달려드는 아랍 세력을 물리쳤어. 그것을 독립전쟁, 그 다음에 1956년에 100시간 전쟁, 1967년에 6.1 전쟁, 1973년 속죄일 전쟁,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떳떳하게 세계에 그 명함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재미를 붙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암암리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워야 되겠죠. 제가 이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웠느냐, 그리고 땅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 오심 앞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로마서 13장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 성경마다 주님이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계시잖아요.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오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너 말이야 청소 좀 해놓고 밥 좀 해놔. 그러고 나갔다고 합시다. 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 있는데 그거 안 해놓고 엄마가 참 고생 많이 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치우기는 고사하고 어질러놨어. 그러면 년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3절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원망하지 말라. 주께서 문 밖에서 계시니라. 농부의 심정을 이야기하셨죠. 요한 계시록 1장 3절 그리고 7절 22장 7절 12절 2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의 모든 초점은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만사 해결입니다. 주님이 오심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는 그날에 참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의 상급은 전적인 행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이것이 주님 앞에 내 삶의 큰 지침이 되었고, 교훈이 되었고, 가치가 있었다고 저에게 들려주신다면, 저의 하늘나라는 두 배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설교자들이 종말이 온다고 말하면 세상이 비웃었는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종말이 온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설교자들이 비웃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린아이가 짐 떠나 있는 부모를 기다리듯이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되 그 주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갈 삶의 자세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오심이 세상에는 멸망의 신호인 것을 생각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오심을 증거하며 그들을 경책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오심 앞에 상급을 바라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해주셔서 아무쪼록 그날까지 달려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